안녕하세요, 유로킨이에요.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한국에 잠깐 다녀왔어요. 한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 한국은 정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뉘른베르크에 잠깐 볼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 친구 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. 다문 닫혔습니다. 오늘 제가 어디 왔냐 하면은 함부르크에서 어저께 뉘른베르크로 왔어요. 뉘른베르크는 한 함부르크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요. 자동차로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노시반슈타인 카스틸. 그 정도 돼요. 그래서 와서 지금 친구 집에 와서 지금 산책하고 독일에는 이렇게 동네마다 공원이 많아요. 그래서 산책로가 많아서 이렇게 잠 산책 다니기가 좋아요. 그래서 산책로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와, 진짜 새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. 새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? 우와. 지금 산책하는 길에 여기 가스트호프가 있어서 앉아서 먹을 수는 없고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테이크아웃만 되는데 먹는 거는 테이크아웃을 하고 와 이야 맛있겠다. 핀핀당. 여기 산책하는 이게 길 위에 있어요. 완전 산등성이에 있는데, 와, 와플 맛있겠죠? 진짜 맛있어요. 헬로. 오하, wie kommt der raus denn? 아우, 와우. 제 witzig. 구마, die haben so schöne Haus. 오, spring raus gesprungen. 이 Automat. 50 Cent. 오, 야야야. 야, 하나 steigt. 보아. 완전. 어, 데 있어, 아마 누워, 누워, 그라스.
아소 네 룬터게 팔레네 이스테 옛날에 설레게 아 오케이 아이야 꼭대기에 가서 지금 이거 먹을 거 가지고 내려가는 길인데 아 이제 동네가 좀 보이네요 집 보이죠? 응. 조금 보이고 여기 이 집들이 참 이쁜 집들이 많아요 오막 진짜 멋있는 집들이 많은데 할로 나 프로스티 야 genau deswegen glaube ich das ist dein Leckerli da ja danke gleichfalls tschüss